강감동 쪽에서. 오늘은 아무래도 식육식당 한우가 좋겠어. 안녕하세요, 솔직한 생활 외식인 초록견입니다. 견하. 오늘은 밥집 아들과 저녁 약속이 있는 날입니다. 친구 쓱시기가 맨 땅에 집을 지어가지고 나중에 구경 가기로 했거든요. 뭐 집들이 이런 건 아니고 밤에 살짝 구경 가는 거라 밥집 아들이랑 저녁 한 끼 때리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아, 딱 간판 번쩍번쩍한다. 그리하여 오늘은 롯데 자이언츠 홈구장 사직 야구장이 있는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왔습니다. W마 버스 정류장을 지나서 여기 서브웨이에서 좌회전을 하면 되는데요. 아, 이 골목이구나. 여기 예전에 삼계탕이랑 오징어구이 그거 먹으러 왔었는데 가게가 바뀌었더라고요. 새가 빠지게 만들었는데 허무하여라. 이래서 오래된 집이 아니면 가기 빡신 것 같아요. 아예 옮긴데도 가본다 하는데 안 가지네요. 금강만두 여기요 대라도. 아, 여기네요. 초록간판. 오, 빨리 도착했네. 어우, 이발을 한번 더 했나? 아주 말끔하구만. 빨리 댕기라. 뭘 빨리 댕겨. 지금 딱 아직 5분 남았네. 미안. 그래, 내 딱 시간 맞춰갔지. 어. 내가 이 집입니다. 단감동에서 12년간 오케이 목장이었다가 이제는 식육식당으로 자리 잡은 고깃집 오케이 식육식당입니다. 아, 바로 앞에 주차장 있네. 이 정도면 느리네, 한국 주차장. 그럼 지체 없이 바로 들어가 볼까요? 뭐 우리 교양입니다. 두 분이요. 아유, 좀 넓은데 앉아도 되나요? 아, 예. 아, 나중에 테이블 떼면 되겠네요. 메뉴는 이거 어떻게 시켜야 될지 모르겠네요. 사장님께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사장님, 여기 처음 오면 어떤 걸 좀 추천해 주시나요? 한창은 다 나왔고요. 남들하고 한참 지난 살 있습니다. 아, 갈비살 들어볼까요? 예예. 아, 예. 3인분이 기본인가 보네. 보시면 보통 고깃집은 이게 기본. 아, 오케이 오케이. 메뉴입니다. 원풀, 두풀, 한우만 취급하는 곳이고요. 오늘 안창살이 다 나갔다고 하셨는데 그럼 나중에 꽃살이랑 치맛살 한번 먹어보죠. 그리고 여기 적혀있진 않는데 양념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거 한번 먹어보면서 마무리로 한우 청국장, 저게 된장이라고 했거든요. 저걸로 마무리 딱! 내부! 이렇게 동그란 테이블이 한 10개 좀 안 되려나 되려나 하는 정도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쇼케이스도 있고 고기를 직접 잘라주시는 곳인가 봐요. 아, 요 마크는 단감동 때 쓰셨던 건가 봐요. 야, 2019년이면 여기 여시자마자 코로나였는데 이걸 버티셨네요. 주문이 들어가자마자 사장님께서 직접 고기를 손질 준비를 하셨고요. 말씀드리고 구경을 좀 해보기로 했습니다. 옆에 있던 도축 검사 증명서를 보니까 도축장은 충북 음성이더라고요. 암소는 아니고 거세 한우 투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 그거 여쭤봐야 되겠다. 그러면 3인분이 기본 주문인 거네요? 네. 혹시나 그러면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갈비 모둠 두 개, 안창살 하나 하고 싶다 이런 것도 가능하나요? 됩니다. 아, 되고요? 하나씩 아, 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저울 이렇게 바로 정리하는 거 이렇게 딱 달아가지고. 아, 네. 저울을 달아주시네요. 이걸 이제 그대로 찍어놔. 네. 아, 304g. 네네네, 나오게요. 네. 요금도 이렇게 304g에 딱 정량을. 아, 정확하게 이렇게. 예. 아, 여 한우긴 한우구나. 야, 살 떨려 가격표를 못 보겠다. 투뿔 한우 갈비살 모둠이 나왔습니다. 100g당 23,000원에서 304g 69,920원. 근데 갈비살 모둠이라고 적혀있는 거 보면 아까 그 길쭉한 거 납작한 거 갈비살 안에서도 부위가 좀 다른가 봐요. 뭔가 좋아 보인다. 이것도 깨끗하네. 오, 근데 또 이렇게 생긴 불판은 처음이네요. 위에가 또 이중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고 보니까 아까 메뉴에 참비라고 적혀있는 거 봐서는 상차림비가 따로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가격에 다 포함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요 파절이기가 아마 반찬의 마지막인 것 같죠. 예, 감사합니다. 예, 나와서 흰색 병 처음 먹어. 아, 또 육아에 또 그래. 뭐 반찬이 많지는 않습니다. 샤라락 한번 볼까요? 아까 대접에 넣은 파즈레기, 그리고 백김치, 양파장아찌, 명이나물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장 색깔 진하고요. 마늘 고추 탱탱하네요. 저 마음이 급하다. 에이, 또 병 뚜껑 있는데 또. 뭐가 어디? 아니 뭐 어디 있겠지. 병따개. 아, 병따개. 거치네 입이. 육아에 지쳐. 밖에서 오랜만에 묵겠네. 그렇지. 고생이 많다. 뭐 와이프가 고생이지. 야, 요거는 내가 살려줄게. 이상한 나레이션 쓰지 뭐라. 안해. 재수 씨, 중요한 이야기는 카메라 끄고. 이게 네 거다. 알아서 셀프로. 약간 마음이 급해 보이네. 타임리밋이 있잖니. 그래. 자. 밤이 이렇게 짧다. 아우, 아, 소주. 아우. 야, 원샷을. 아, 여기는 미리 안주할 반찬은 없네요. 자신 있겠네. 요런 한우는 지난번에 서면에 돈 쏘굿 이후로 오랜만인 것 같군요. 거긴 칼칼한 시래기집이 맛있었죠. 꽈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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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꽈
오늘 그래 몇 시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12시 한 몇 시까지 오라 돼? 니보다야 더 빨리 들어가야 돼. 네 생각보다 되네. 그러네. 화력이 좋네. 어떻게 먹을래? 살짝 살짝 살짝. 아 이거 안 했다. 이옆 쏙 까락 까쥬옷 까락. 아니 고객급 누나 정신없는데 좀 미안하네. 나한테 뭐 익숙하지. 뭘 하든 신경 안 쓰잖아. 그래. 아주 좋은 자세다. 한우는 집에서 윤슬이 구워주고 남은 거 좀 먹었는데 에 구우면서 주워 먹었겠지. 예리한데? 우리 소고기 오랜만에 먹는데? 오랜만이지. 아유 감사 아, 굽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먹어봐봐. 어떤데? 말을 해라. 맛있어. 의상 어떻게 표현할 거 맛있는 거라 지금. 아니 누가 뭐라 했나. 아 이거 입에서 뭐. 녹고 이런 거는 뭐. 그래 살치도 아니고 갈비인데 소금만 살짝 찍고 입을 최대한 작게 벌려서. 한우네. 일단 한우다. 식감은 적당한 탄력이 느껴지고요. 아 맛있네. 에이 뭐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게 있으니까 맛있어 버리는구만. 근데 뭐랄까 생각했던 것보다 고소한 맛이 살짝 덜하다. 막 소름 돋게 고소한 그런 맛은 아니지만 담담하게 쫙 깔아주는 맛이네요. 아 여기 소금을 안 뿌리고 구운 거라서 혹시나 제 입맛에는 조금 그렇게 더 느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야 나 이거 뭐 마음 먹으면 한 큐에 다 먹겠는데. 그래서 완급 조절을 위해서 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잘 활용해야 되고요. 사실 고기만 먹어도 되는데 역시 딱 필요한 애들만 나온 거였군요. 맛이 좋네. 응? 맛이 좋네. 맛이 좋아. 아하 먹을 만큼만 구워. 한 병 더?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착, 착. 그러면 코스살 하나, 치맛살 하나 이렇게 맛을 볼까? 하나씩 해가지고. 하나씩 먹으면 되고. 그래. 양념 안 먹어도 되겠나? 양념은 뭐 직접으로 해주신다고 돼 있는데. 아, 그래. 이 양념. 맞다. 그 양념 사장님께 여쭤봐야 되겠어요. 먹으려고 돈 버니까 뭐. 아, 사장님 여기 혹시 양념도 된다고 하던데. 네. 양념은 뭐 몇 인분부터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나요? 아니요. 그냥 드시다가 고기 드시다가 발라달라면 요것도 지금 양념 발라드리려면 발라드립니다. 아 이거요? 네. 아 그러면 혹시 좀 발라주실 수 있나요? 근데 양념 드시고 나서 아 그래요? 아 그러면 마지막에 네 딱 먹다가 요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와 나이스. 받으시오.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이고 번창하시고 간에 안녕하시고 그래서 좋은데 이루시고 끌어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맞다 이끌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좀 외웠네. 공개해주시고 자 그럼 꽃살 치맛살 한번 가볼까? 사장님 네. 저희 그러면 꽃살 하나 치맛살 하나 이렇게 네. 예 먼저 해주세요. 잘 구워야지. 어머야 아까운 소고기를 야. 백김치는 언제나 사랑이죠. 손질하시는 거 구경 가능한 김에 좀 더 보기로 했습니다. 크 영어 여쭤보니까 당감동에 계실 때 손질을 너무 많이 하셔서 팔 수술을 두 번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야 칼이 이 정도가 될 때까지면 정말 고단하셨겠어요. 제비 칠리로 아 그렇군요. 여기 풀러가 하면은 또 5만원 줘야 되기 때문에 아 이대로 와 이거 바꾸는 것도 돈이 드는구나. 야 다 돈이다 돈. 구경하니까 왠지 더 정감이 가네요. 네 감사합니다. 꽃살 치맛살 같이 나왔고요. 꽃살은 살치살이라고 하는데 윗등심살의 앞부분이라고 해요. 여기선 100g에 27,000원 106g 양 28,620원입니다 그리고 제비추리가 아닌 요 치맛살은요 소 뒷다리 쪽에 붙어있는 복부 뒷부분이라고 해요. 100g에 26,000원 104g에서 27,02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55,000원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 한 줄이 국밥 한 그릇. 그만해 계산하지 마. 자 있자 오늘 밤은 그냥 먹자. 또 언제 나올 수 있을지 모른다. 반감자 돼있대. 뭐지 이러고 봤더만. 야씨 K-닭 반감자 아직 얘기 안 해. 네 K-닭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친구고요. 예전에 치맥 먹으러 갔었죠. 야 나는 아무래도 살치살인가 봐. 맛있네. 니는 약간 갈비살을 더 좋아하겠네. 이건 약간 녹는 스타일이라서. 나는 갈비가 나지. 기름기가 막 살살살살 녹는데 고기는 씹어야 맛있지. 쩔쩔쩔쩔쩔쩔쩔쩔쩔. 아 근데 예전에 제가 대현동의 우두머리라는 곳에서 한우를 먹은 적이 있거든요. 아이고 빨리야 태우고 아니요 한우 말이다 이런 거 알지? 저는 고기 맛만 놓고 보자면 여기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반찬은 거기가 압도하죠. 네 감사합니다. 모르겠어요. 고깃집은 고기가 맛있어야지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근데 전 좀 배불리 먹어야 돼서 그런지 주변 것들도 좀 궁금. 아이씨 아, 좀 많이 익혔나? 이씨 아하 좀 많이 익혔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굽지 말고 그냥 찍어야 되겠네요. 근데 저는 정육점에서 살 때는 치맛살은 왠지 손이 잘 안 가던데.
동실동실하네. 치맛살은 확실히 후라이팬보다 밖에서 숯불로 먹는 게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세 개의 식감이 확실히 다르구나. 아, 꽃살과 치맛살이 순삭이 된 관계로 사장님께 아까 남은 갈비살에 양념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오, 항아리 꺼내셨어. 항아리. 유튜버 출동. 아, 이렇게. 오신 김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로 발라주실지는 몰랐네요. 사장님, 저희 청국장이랑 그 밥 두 개 주세요. 예. 아, 그럼 이거 양념 가격을 안 받으시는 거네요. 이게 양념 갈비 같이 진한 색이 아니고 일식의 야끼니꼬 같은 그런 빛깔인데요. 좋았어. 요번엔 안 좋았어. 뭐 한 번 봐. 짠, 이거 보네. 받는가 봐. 구워진 색깔도 그렇게 양념. 아, 쉣. 아, 취했나? 궁금했던 양념은 과연. 아하, 알겠다. 아, 그러게 약간 뭔가 야끼니꼬 느낌이 날라다가. 그냥 생고기가 나오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만 남겨서 맛만 보세요. 와다다다다다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얘가 아직도. 아, 그럴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와, 비주얼 폭력적이다. 난리 났네. 이게 3,000원이라고? 한우 청국장입니다. 3,000원. 아, 맛있어 보이는데? 총 먹다가 밥 넣어서 해야죠. 오. 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양 많네. 야, 이거 재료 잘게 다져진 거 뻗어. 어우, 고기도 들었네. 야, 이거 좀 건져 먹다가 밥 벙 말아가. 막 된장밥 벌벌벌. 야, 이걸로 3병이다. 예, 밥 두 개. 감사합니다. 고깃집 밥은 뭐 보나마나 그래. 오, 근데 양은 적지만 퀄리티가 좋아 보이네요. 바로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미 한참 끓여져서 나온 것 같아요. 아, 뜨거워라. 근데 이 맛은 청국장이 전혀 아니네요. 아, 이게 맛있네. 뭐지? 약간 머리카락 3병. 꼭 넣으라, 3병이다. 고추장 맛이 살짝 나는 것 같지? 된장 위에 고추장. 야, 이 맛있는데. 진짜 고추장 맛이 많이 나는 걸쭉한 된장찌개 같아요. 흔히 생각하는 청국장의 쿰쿰한 향 전혀 없습니다. 아, 입마가 묽어 있네. 입마가. 이거 정말 됐. 기다려. 원래 아니. 야. 이라니. 오, 살짝 매콤한 것이 좋구만. 이거 산다. 오. 다 빼. 아유, 이렇게 익혀 먹을 거면 그냥 육포를 씹어 먹지. 아니요, 아니요, 유, 아니야. 지금 딱 좋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식육식당. 아, 맛있다. 역시. 맛있다니까. 고기 밥에 얹어 먹으니까 꿀맛이. 이거 된장밥도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양념이 진해서 지금 밥알을. 아, 야, 너무하네. 제가 여기를 다시 온다면 그 이유는 요 한우 청국장 때문입니다. 이제 밥 먹고 있대라. 그래, 그래. 5분 컷, 5분 컷. 아, 오늘 쓱식이 여기 같이 못 와서 안타깝네요. 완식.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봐요. 보자, 가자, 계산하자. 바들, 바들. 아, 예, 예. 아, 먼저 예. 다녀오십시오. 네. 나중에 보내줄게. 주차 시간은 몇 시간 지원 되나요? 한 시간 지원하죠. 아, 한 시간이요? 이게 왜 한 시간인가 하면 뭐 예. 4,000원이에요. 진짜요? 와. 네. 하긴 야구장 앞이니까. 네. 잘 먹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먹고 나왔습니다. 왠지 소고기보다 청국장을 더 맛있게 먹고 나온 건 기분 탓이겠죠? 사실 저는 한우 원뿔, 투뿔까지 가면 사실 웬만하면 다 맛있거든요. 그래서 전 한우집들에 가면 그래, 고기는 기본적으로 맛있고 그 외에 반찬이라든지 식사, 그리고 친절함이나 술 마실 분위기 이런 걸 보는 것 같아요. 먼저 특히 식사 좋았고요. 술 마실 분위기 조명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고려사항이 있다면 고기가 구워지는 동안 뭔가 조금 심심하다. 식육식당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서면에 돈소굿이나 대연동 우두머리처럼 미리 안주할 거리는 크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메뉴가 좀 한정적이었어요. 뭐 육회도 없었고요. 네, 그리고 양념 발라주시는 게 있었는데 역시나 단독 메뉴 할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또 식사 메뉴에 김치찌개가 없는 등 선택의 폭이 아무래도 한정적이다. 그리고 한우 청국장은 정말 맛있었는데 고추장찌개 맛이 조금 덜하고 좀 더 구수한 쪽으로 왔으면 정말 황홀할 뻔했습니다. 한우 먹으려면 더 빡시게 해야 되겠다. 사지기 야구장 나들이 갈 때 한번 참고해보시고요. 참고로 인스타그램에서 동래구 주릅줄켠 고기 해시태그를 검색하시면 더 많은 후기를 참고해보실 수 있고요. 일상 육아 이야기는 유튜브 아빠켠 채널 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추루케는 다음에도 맛있고 솔직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는 식사 되세요. 안녕. 그럼 돌아가세요.
세계 중에 뭐 할래? 좀 비싼 거 사자. 많은 거 해, 많은 거. 이게 비싸네. 아, 너무 비싸다. 네 주소를 만천하에 공개하려고. 어, 집 좋다. 어, 오랜만이다. 실례합니다. 되게 예쁘다. 아, 꽃물로. 이야, 이기가 메인이네. 오. 내가 이거 약간 손님 오면 이 영상 트는 거. 이야, 지기네, 지기. 이야, 이 좋네. 야. 오. 오. 오, 쏘들라, 쏘들라. 이거 한참 또 넣어놔야 되는 거야, 이거? 오래 걸리지. 오. 나도 잘 먹자. 아, 존놈이라고 인제 받네. 나도 몰랐거든. 어, 저거 뭐 어디 많이 갔다 왔다.